오늘의 날씨는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모두 감기 같은 거 걸리지 마시고 건강한 한 주 되세요. 그 캠프 졸업하게 할 겁니다. 그 캠프에 다시 도전한다. 일방적 딜교가 가능한 존버 장소가 있다. 저기 하나 돈다. 중계정은 태어나서 처음 커브팔로 헤드샷을 쏴봤다. 중계정은 이 버그로 인해 약 3일간 펍지를 증오했다. 그럼 즐거워.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계정입니다. 오늘의 로커는 Battle Ground. 아, 근데 여러분들 지금 큰일 난 게 있어요. 제가 원래 똥 좀 한번 때리고 방송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똥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똥을 안 싼 상태로 방송을 시작했으니까 제가 갑자기 급똥 싸러 가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저격을 겁나 할 거를 제가 대비를 하여서 이렇게 이미 게임을 돌려놨습니다. 저번 리메이크 전에 달성하지 못한 그 캠프 졸업하게 할 겁니다. 가운데 딱 들어갑니다. 아, 뭐 지금 다 밥 드셨을 시간이잖아요. 그쵸? 뭐 늦은 저녁 할 수도 있는데 저는 먹었으니까요. 역시 그 지하를 가가지고 자리를 선점하는 게 좋겠더라고. 왜냐면은 지하를 처음부터 이렇게 맹목적으로 들어오는 애들이 없어. 내가 지금 지하 위치까지 딱 깨고 있지. 들어가자. 와, 한쪽 바로 나오는 거 봐. 형 부캠 존버 애정. 안 그래도 지금 존버 하려고. 내가 여러분들 진짜 개꿀 존버 자리 알려드릴게요. 어디냐면은 일단 내려갑니다. 지하 3층까지 뚝 떨어진 다음에 우선 여기 가다 보면은 이거 용룡이가 발견한 거거든요. 여기에 감옥이 있단 말이야. 감옥. 아 씨, 너무 가까워. 여기다. 잘 봐요. 이 문을 닫아줘. 여기 들어오면은 감옥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근데 나가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들어오는 길도 나가는 길도 저기 한 곳이야. 판초 하나 들고 이 앞에서 조준하고 있으면은 필승. 누가 들어오든 필승. 부트캠프 자기장 엔딩으로 끝나면은 여기만한 데가 없어 진짜. 이 위치 쌉가능. 이거 진짜 부캠 짱 쌉가능.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같이 할 친구들이 있으면 미니게임이라도 하면서 시간 보낼 수 있는데 혼자 있으면은 오줌 마려. 숨바꼭질할 때 혼자 숨어있는 느낌? 렉 걸려요 여러분들? 굳이 지금 방송 설정이 이상하다고 나한테 떠있거든요. 이거 지금 렉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거든요. 바로 방송 다시 킬 테니까 바로 들어오세요. 알겠지? 사랑해. 나 그동안 죽지 않고 있을게. I love you. A few moments later. 아니 여러분, 님들이 안 나가가지고 설정이 안 바뀌잖아. 왜 나 채팅에서 존버를 타고 있는 거야 대체? 아니 나가라고 지금 방송을 껐는데 채팅에서 1200명이 존버를 타고 있어. 발소리 지금 하나도 안 나거든요? 그 말은 뭐다? 부트캠프 짱이 멀지 않았다. 순식간에 진짜 부트캠프 짱 먹을 수 있어요 이러면. 좀 발소리 하나라도 좀 났으면 좋겠다. 너무 심심하거든요. 만약 3페이지까지 이 중학 딱 걸친다? 미친 거예요 그럼 이거 지금. 펍지 관리자분이 제 영상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생방송. 미쳤죠 지금 자기장. 20등 안에 드는 거 형한테는 어려운 건데. 총을 들면 어렵더라고 이상하게. 총 안 들면 20등 하기 진짜 쉽거든요. 총만 들면은 안 돼. 와 미쳤다. 지금 보고 계시죠? 운영자님 보고 계시죠? 와 지금 김계정 인생에서 부캠 제일 잘하고 있죠 지금. No, God, please, no. 제발 자기장 되기 전에 한 명만 들어와. 제발. 이런 젠장. 아 이거를 이게 안 되네. 아 빨리 움직여야 돼. 판총 하나 더 있어. 판총 두 개 들까 차라리? 어제 공비자 한 발도 못 쏘고 죽을 것 같은데. 아 자기장. 제발. 오 제발. 오 니들끼리 싸워 제발. 와! 오케이. 아! 4,000명이 이 한심한 장면을 봐버렸다. 너무 창피하다. 자 여러분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똥이 안 마려웠었는데 지금 마려워졌거든요. 10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짜잔, 내가 돌아왔다. 아주 쾌적하죠 여러분? 이게 오히려 잘된 걸 수도 있어. 이제 다시 시작해가지고 저격이 한 명도 없을 테니까 이번 판 또한 정말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존버 안 하고 한번 치킨 먹어볼게요. 근데 부캠 자체에 사람이 별로 안 내렸어. 이미 졸업한 거 아니야? 사실은? 어림없는 소리! 이걸 잡으러 가야 돼. 이걸 깨이라고. 잠깐만, 저 시체 분명히 먹으러 올 거거든요? 그렇지. 와와와 그렇지 이거지. 지금 부캠에서 소리가 진짜 안 나거든? 2명 정도? 2명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 으? 10호? 와 이건 너무 각 아니야? 유튜브 각? 여기서 또 운영자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영자님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오늘은 존버 안 하나요? 배그는 못하지만 존버는 해보고 싶어요. 배그를 하시려면은 존버가 아니고 총을 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배그라는 게임은 총게임이에요. 아 배그에서 존버하는 사람 이해를 못하겠네. 좋았어. 와 미쳤다. 2판 37명. 지하에 숨지도 않았는데 부캠 짱 먹었어. 짱 1. 이거 인정합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조금 내리긴 했는데 자존심 살짝 스크래치 가긴 하는데. 점님 예뻐요. 알고 있습니다.
1번 핀까지 조금 달려주도록 합시다. 이거 진짜 치킨 먹는 거 아니야? 이번 판 뭔가 느낌이 좋거든? 진짜? 오! 저기 있다. 파생! 우후! 내가 이래서 판처를 들어. 뭐야 얘 손채로 죽었어. 와 좋아. 와 미쳤어 지금. 몇 킬이야? 와 2킬. 국캠 시작했는데 2킬. 웬만한 고수 아닌 이상 이러기 쉽지 않거든? 와 자기장 역시 이동하기를 잘했지. 들어가 있자. 작은 집에 들어가주면은 밀폐된 공간이라서 되게 불편하겠죠? 근데 여기 왜 이렇게 뚫려 쏠 사방이. 여기서 딱 보이는 순간 그냥 뚝배기를 그냥 탁. 사람들이 이경규를 원합니다요. 이경규! 절대 쫄아가지고 짧게 한 거 아닙니다. 이경규! 저기 하나 돈다. 와! 이경규! 미쳤어! 뭐야! 나 지금 손이 너무 떨려 여러분들. 나가야겠다. 정면인데 발소리? Nope. 아 이거 너무 아 뭐야? 너무 바로 앞에 있는 거. 아 뭐야 왜 안 먹어줘? 야! 아야 뭐해? 아야 뭐해? 아니야 이거 뭐해? 아니야 이거 뭐해? 야! 펍지! 야 이거 다시 보기 봐야 돼. 이거 진짜 내가 취소한 게 아니고 취소가 됐어. 길동님! 길동님이 왜 거기서 나와? 턱이 너무 높으면 안 된다고? 너무 하나. 야 이거 봐봐. 그래서 구상 먹어. 이 친구 구상 먹어. Nope. 야 여기 왜 여기서 움찔이하냐니까. 여기 뭐 있어? 봐봐. 여기서 움찔했단 말이야 지금? 이게 육안으로 봐도 이게 어디가 튀어나와 있어. 이거 하나 때문에 솔직히 전쟁 통해서 김산병 나를 치료해줘야 하는데 이거 밟았다고 치료를 못한다고. 아유 죄송합니다. 여기는 턱이 너무 높아가지고 치료가 안 되네요. 지금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 너 1등 못하기만 해봐. 야 내가 볼 거라고. 1등 못하기만 해봐라. KR 한국 사람이잖아. 게다가 1등 못하기만 해봐. 진짜 빵당이 빵댕이를 그냥. 자 이쯤에서 심신을 안정시키는 레스비 ASMR. 근데 일단 솔직히 보트캠프 졸업한 건 맞아. 이건 팩트야. 여러분들 이거 다 같이 인정해 주셔야 돼. 인정하시죠 진짜로. 이거 진짜 인정해 줘야 돼. 안 그러면 난 더 이상 나 이러면 생방 못해. 오케이? Nope. 뭐가 노노야. 야 저기 저 사람들 다 아봉 줘. 아니 지금 매니저한테 제가 방금 전에 벤하라 그랬는데 안 해 키윽 이지랄 하고 있거든요. 너 인성 문제 있어. 아 이거 지금부터 돌리면은 저격 진짜 장난 아니란 말이야. 하긴 근데 이거 지금 스베라서 사람들이 좀 저격 안 할 수도 있겠다. 저 선글라스 찌쭈 맞고 있는 찌쭈 그 찌쭈를 때리는 안 찌쭈들 흑 찌쭈 여 찌쭈 와 미치겠다. 여기 나 보고 있는 거 봐. 지금 컴퓨터가 접속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날 보고 있다니까. 아 미치겠다. 오지마 오지마. 집념으로 뚫고 들어오는 거 봐. 아 이거 한 명씩 어서 오십시오. 이거 안 되겠다. 진짜 레스비 한 번 더 빨고 저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집중합니다. 옥상부터 털자. Nope. 아씨 사방 팔방에서 발소리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와 이거 진짜 꿈에서도 나올 것 같다니까 이 소리. 와 야 지금 야 들었어 지금? 씨뽀 붙이고 왔어 이 새끼. 아우 일로 가자. 와 와야 이 바닥에다 붙여놨네. 야 이 미친놈. 아 나 당연히 건물 외곽에다 붙였을 줄 알았거든. 야 김자랄이다 너. 야 인정한다. 오케이 너 잘해. 오케이 인정할게. 아 이거 스베한다고 저격이 없는 게 아니야. 헬로 이봐 봐. 아저씨 저랑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쫓아오세요 아저씨. 아 무서워. 왜 쫓아오는 거야 대체. 저 알아요? 근데 이번 판은 저격이 좀 없는 것 같긴 하다. 이거 아예 그냥 가운데로 딱 가볼까? 나의 에임을 믿고. 솔직히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손을 수전증이 와서 그렇지 에임이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내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에임이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나 솔직히 지금 배그 기딸려서 못하겠어. 이 막판 딱 가고 2부 게임으로 넘어갑시다. 어? 아까 뵀던 분 아니세요? 또 따라오셨네 이분. 아까 뵀던 분이잖아요. 존버요? 존버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존버보다 여포가 어울리는 사람이라서 지금 여포 방송하고 있습니다. 잡았어! 오케이! 잡았다! 으아!
맞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가지 기획을 한게 있거든요. 샌드박스 모드에서 할만한 여러가지 콘텐츠를 생각했는데 디스코드를 만들어서 따로 이제 생방송 안 키고 그 안에 있는 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요거를 할 생각인데 그거를 언제 한번 생방송으로 공지를 한번 할게요. 커뮤니티 말고. 들어오는 조건은 그겁니다. 배그 캐릭터가 무조건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찌쭈에다가 가장 어두운 거 무조건 요요요 태닝 하신 찌쭈로 그렇게 들어오시는 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2부 게임을 하러 갑시다.